뭐 꽈뚜루 방송 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꽈뚜루 또 택시 얘기를 위주로 썰어 풀었었는데 이게 사실 요즘 사상이랑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과몰입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즘 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 나오면 큰일 나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익명의 택시기사 아저씨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그것만 인지를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이 택시를 딱 탔는데 아저씨가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 어서 오세요. 아, 저희가 이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가능한? 아, 가능하지. 택시 잘 타셨어. 오, 뭐야. 예사롭지 않은 택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로 위에서 마주친 택시는 개 짜증나는데, 그 택시가 내가 탄 택시면 굉장히 등등한 그게 있어요. 오, 정말 빠른데? 저 이 택시 정말 잘 탔네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분들 특 약간, 있지 않냐. 택시 아저씨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일단 대체적으로. 가는데, 아, 자기가 이 일대를 엄청나게 쏘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만 하면 그 시간대를 조율하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닥터 스트레인지였어. 이 말만 하면 그 시간에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 왕! 왕! 하면서 내가 말이야, 저기 천안 쪽부터 저기 압구정까지 40분밖에 안 걸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40분이요? 어, 대박인데? 근데 그거 과속! 택시 기사들은 때로는 그런 속도를 내야 하는 법도 있는 법. 손님이 정말 많이 급해. 아니, 나 혼자 있었어. 그 왜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기사님, 근데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고속도로는 구간 단속 그 감시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속도를 딱 정확하게 맞춰가야 되는. 그런데는 어떻게 그냥 벌금 내시고 가시네? 아니, 그건 방법이 다 있어. 어떤 방법이 있죠? 너무 궁금한 거야. 그 방법은 말이야. 두둥.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없지. 아! 아저씨! 제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하실 거야. 내가 한때 스피드레이서였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뭐 아내분을 태울 때도 이렇게 빨리 다녀? 내 아내는 내 차를 타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같이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죠. 아, 그래요? 그럼 평소에는 평소엔 BMW를 타. 아, 역시 차 운전 좋아하시는 분은 운행용과 BMW. 이게 딱 나뉘어 있구나. 아, 대박이다 했는데 버스, 메트로, 워킹. 오, 세상에. 이 낡은 드립 여기서 나올 거라 상상을 못했어. 옆에서 뚜루비는 이름 붙어가지고 오, 계속 오, BMW 오, BMW 아니 버스, 메트로, 워킹. 아, BMW? 그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온 거야. 처음에는 이런 얘기였어. 착하게 살아야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기사님께서는 아내분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 오, 그러시냐. 되게 애틋한 거 있잖아. 뭔가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좀 사이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잖아, 괜히. 아, 아저씨, 그러면은 가는 시간도 있는데 이야기 좀 해달라. 아내분 이쁘시냐? 아니, 거기서 우리가 웃으면 안 돼. 그래서 아저씨, 첫 만남 때요, 첫 만남 때. 지금이야 뭐 어떻게? 첫 만남 때는 그래도 뭔가 이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저씨. 아니, 그러면은, 왜, 어떤 것 때문에 뭔가 매력적이셨나요? 뭐,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생각하면 말이세요. 하면서 이제 과거로 왔는데, 아, 이 아저씨가 소위 말하는 날티나는 날라리셨던 거야. 20대에.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에 나오셔가지고, 집에 돈이 좀 있으셨나봐. 그때 체어맨을 딱 타셨었다는 거야. 체어맨이 뭐냐? 그 시대의 벤츠 S클래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체어맨 하나 딱 타고 주말에 딱 클럽을 가면은 그냥 막 여자들이 막 줄을 서고 막 그러면 막 아는 형하고 막 놀고 막 날라리의 삶을 즐기는. 그때는 이제 뭐 일진 뭐 잘 노는 사람 이런 것보다 날라리잖아요. 이 날라리 출신이셨던 거야.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여자랑 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만났을 때 자기가 끔뻑하면 딱 그냥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누구였지? 친구분이었나? 사촌이 아, 얘가 정말 참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한번 소개 좀 한번 받아봐라. 아, 난 소개 받은 거 받고 싶지 않은데. 알았어요. 그 누나 체면이니까 내가 한번 만나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딱 만나게 됐던 거. 당시 아내분 결혼 상대가 있잖아. 그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확 꽂히는 게 있었나요? 아니, 못생겼었어. 어? 뭐지? 봤는데 마음 별로 안 드셨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 번호 맞추고 차 한잔 하고 그냥 바로 나왔대. 그 시대에는 삐삐도 나오기 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면은 그날 약속을 잡고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쁘진 않지만 막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별 감정이 안 들었었대.
그리고 아저씨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뭔가 연애할 생각이 있으셨으면은 그게 만나보고 하셨던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이유가 없었어. 왠지 알고 있니? 뭔데요? 아니 주말만 가면 이쁜 이들이 있는데 왜 내가 연애를 해야지? 이 먹이로 오 세상에 그 시대의 욜로. 아 이게 물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솔직히 뭐 문제인 건 아니잖아. 그냥 본인이 그렇게 즐겼다고 하면은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신기한 게 날라리 아저씨 보면서 오 이 아저씨 좀 서시 쪽 노셨던 분이구나 했는데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죠. 애프터요? 그래서 가셨어요. 네. 나도 뭔가 누나 체면도 있고 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 그래서 또 만났대. 그때 만났던 거는 약간 좀 어둑어둑한 카페?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만났었대. 근데 그때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 약간 어두워서 그랬나 약간 이뻐 보이는 것 같았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뻐 보이셨다. 아니 어두우니까 좀 이뻐 보였다 이거지. 이뻐 보이는 건 아니었어. 굳이 확인사살을 하시더라고. 그냥 그때부터 이뻐 보였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입은 얼굴 아는 것도 아니잖아. 평생 알 수 없잖아 어차피. 근데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솔직히 아니란 거야. 이쁜 건 아니고 그냥 어두워서 그냥 이뻐 보였 그런 느낌이 있었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여성분이 암속성인가. 근데 이제 본인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 딱 돌아와서 생각해봤대. 아 그 사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분 스펙이 굉장히 좋았던 거야. 여러분 한비야 아시죠? 세계 여행 그 책으로 가장 유명한 분 중 한 명인데 그분하고 동기여서 책도 그만큼 많이 쓰신 분이고 학교도 어디 좋은 데 나왔고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활동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었대.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도 같고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끌리는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형 얘기할 때 형님 들어보죠. 내가 여자를 요즘 최근에 만났는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니 솔직히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만나니까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아. 형님 이 좀 부탁 하나 합시다. 나랑 셋이 그 여자 좀 같이 만나주시오. 그 여자분이 이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헷갈리니 그걸 좀 알려주시오. 그때 형님이 좋아 갔어.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갖기 전에 이제 몇 번 더 만났대. 만나면서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막 이때는 사귀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만나던 분들이 많으니까 뭐 4시에는 어디 앞에서 커피 우유 한 잔 마셔야 되고 6시에는 누굴 만나서 바나나 우유를 한 잔 마셔야 되고 내가 농담 삼아서 아유 그 우유 많이 마시다가 탈날 뻔했네요. 탈환났고 아랫도리가 너무 난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막 요즘 이런 개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뺑! 와 이런 기가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니? 아무튼 근데 그런 날티나는 삶을 잠깐 접어두고 이제 그분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자기가 보기 이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만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대망의 형님과 그와 그 아가씨 세 명이 만난 자리가 나왔어. 앉아 얘기했지. 그때는 묘하게 좀 더 술집에서 어두웠대. 근데 자기 눈에 더 이뻐 보인 거야. 근데 난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생각했지. 이 아저씨가 못생겼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사랑에 빠지고 있던 과정이었구나 라고 내가 체크를 했어. 근데 이제 아저씨는 헷갈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쁜 사람인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못생겼었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이 친구 형을 데리고 온 거지. 근데 이제 형님이 어떻게 보면은 썸 탄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낀 거잖아. 근데 형님이 되게 센스 있는 분이야. 얘기하다가 어 그래요 그러면 두 분 마저 이야기하시고 난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님 어떤 거 같습니까? 형님이 말없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 못생겼다는 건가? 그렇게 말 대꾸도 하기 싫어? 근데 형님이 이 말이 존나 멋있었어. 형님이 딱 나가면서 야 씨발 이건 원피스 그 동료 표시보다 훨씬 이게 리얼이야 이게 만화가 아니거든. 뺨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 사람 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셨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 하면서 얘기도 더 듣고 싶었지만 텐시가 도착해버렸죠. 아무튼 그 한편의 그 70년대 그 아름다운 쌉싸름한 연애 썰을 듣고 우리는 이제 택시에서 내렸다는 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반도 영화를 보고 헤어지면서 이제 집에 와서 편히 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청 감명 깊은 택시 아저씨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방송에 썰을 풀자. 이거 하나 너무 멋있던 거야. 이렇게 택시 아저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그 아름다운 택시 기사님의 러브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 젊은 마음에도 그 마음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었죠. 여러분도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피앙세 혹은 이상형 아내 혹은 남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애인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래도 앵간하면 없을 겁니다. 여긴 개새끼들이 천지라고.